백두대간을 잇는 덕유산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적상산이 자리한 곳이죠.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무주에서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고물을 보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번거로워도 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만, 한때 사라졌던 옛 전통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또 과감한 시도와 도전으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청년 농부도 있죠. 오늘은 무주에서 힘을 얻고 더 큰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붉을 적 치마상. 붉은 안반이 여인의 치마처럼 산을 두르고 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적상산. 이곳 해발 900m 고지에는 조선의 유구한 역사가 간직되어 있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적상산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경을 담기 위해 적상산에 온 이들이 잊지 않고 둘러보는 명소이기도 한데요. 사고예요.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사각이라고 하고, 저쪽은 조선 왕조 족보를 보관했던 선운각입니다. 적상산 사고는 강화 정족산 전등사, 평창 오대산 월정사, 봉화 태백산 각화사 등에 설치됐던 사고와 함께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인데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조선 왕조 실록이 약 300년간 보관됐던 곳입니다. 현재 조선 왕조 실록 복본과 왕들의 족보인 선원록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실록의 제작과 편찬, 이곳 적상산 사고로 옮겼던 과정 또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는 묘양산 실록입니다. 후금 침략이 잦으니까 그 실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후방인 그 안전한 곳으로 했는데, 적상산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묘양산에 있는 실록을 적상산으로 이렇게 옮기가 됐습니다. 국난과 소실 위기에도 불굴의 의지로 지켰던 적상산 사고. 이곳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국사입니다. 당시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의 수호 책임을 맡은 곳이죠. 적상산 안국사입니다. 안국사라는 지명은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고를 설치해온 이후에 직접 왕이 이렇게 지어서 내려온 어떤 이름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켜온 만큼 이곳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00일의 단청 작업 중 단 하루를 참지 못한 주지가 99일째 진행되는 상황을 들여다보자 단청 작업을 하던 학이 날아가 버렸다는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면,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괴벌탱화는 나라에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는 재미가 있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또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구나, 알면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산이 붉은 치마를 입은 것 같다는 무주 적상산에는 역사의 긍지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를 품은 무주에서 새로운 인생의 닻을 내리고 멋진 미래를 꿈꾸는 주인공을 찾아 무주읍으로 가봅니다. 무주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을 따라가다 보면 한 자동차 공업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수리 요청이 들어온 자동차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는 이분이 바로 오늘 만나볼 주인공. 자동차 고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4살 고 정도 했으니까 30년 가까이 돼 갈 건데요. 사람들이 다 잘고 친다 그러겠네. 아, 그냥 시골에서 뭐 똑같이 뭐 어디 가서 따라. 하지만 말과 달리 그를 찾는 손님들로 정비소인 쉴 새 없이 차량들이 오고 갑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나 했는디 용접 작업에 열중하는디용. 아니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요? 개미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좀 거미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사이사 개미거든요. 예. 근데 모양이 조금 거미처럼 나와가지고. 아 이거 뭘로 만드신 거예요? 아직 이거 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그만 부속들이나 아니면 러트나 라또 이런 걸 가지고 뭉쳐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개미처럼 활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버려지는 자동차 부품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데요. 그전에 다 그 베어링 망가진 거 다 한쪽으로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쓰거든요. 용접하고 나머지 부분이. 강내구 씨에겐 한낱 고철도 달리 보인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버려지는 자동차 고철도 구상하는 모양에 맞춰 이어붙이면 하나의 근사한 작품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설계도 그려본 적은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작품이 많이 만든 게 있나요? 근데 집에 가도 있고요. 예. 이제 공원 가도 있는데 그쪽 가야 이제 큰 작품들도 볼 수 있고 작은 작품도 많이 볼 수 있죠. 강내구 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는 인근의 공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무주 여기 한풍로 공원에 예. 한 30여 점 이렇게 있죠. 어떤 건데요? 그 로봇도 있고 소도 아, 있고. 예. 가장 먼저 거대한 로봇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 여기도 그 작품들 제 작품들이죠. 멀리서 보니까 로봇 같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게 다 폐품이네요? 아, 제가 자동차 카산타 하면서 예. 그 나오는 재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거의 다 폐품들이죠. 아. 요거는 손데 작품 이름은 바네소예요. 바네소? 네. 그야말로 버려진 자동차 폐품의 환골탈태? 지금 나에게 바네소. 반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그냥 한둘이 아니네요. 공룡, 동물 등 작품마다 표정이며 움직임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카산타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참 버리기는 아깝고 버려봐야 뭐 다 고무상으로 가는 건데 작품을 만들어서 먼 훗날 한 50년, 100년 후에 이런 재료 가지고 자동차가 네 바퀴로 해서 굴러다녔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이거를 작품으로 만든 거죠. 정비소에서 일하며 버려지는 자동차 고철이 아까워 하나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강내구 씨. 집 앞 공터에도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보물이 가득하다는 디용. 이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답니다. 요게 초창기 작품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대상 받은 작품인 거예요. 이게. 당시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마음을 쏟아 부은 것이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 후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강내구 씨 덕분에 마을 주민들에겐 재미난 볼거리가 생겼답니다. 그 진짜 배터리 그거 있잖아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처음 봤다야 저희. 반대하던 아내도 이제는 응원을 해준답니다. 옛날에 상했어요. 이렇게 저부터 폈다는 거. 양철. 응. 그거 이제 입이한 걸로 만든 거. 오, 어머야. 참 신기하네. 옛날에는 화가 났죠. 왜요? 아우 그냥 맨날 돈은 안 벌고 지금도 작품만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예술인이니까 에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돈은 제가 벌어요. 돈은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어쩌면 이 작품 하나하나는 아내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는 일,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답니다. 무드를 아름답게 제 작품으로 꾸미고 싶은 게 저의 희망이고 욕심이죠. 강내구 씨와 함께 아름답게 변해갈 무주 기대하겠습니다. 굽이굽이 산길 따라 이어지는 다음 여정. 부안면 장안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뭔가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은 봉지마다 준비해둔 재료들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사과비트 당근, 이게 독소를 빼주는 차예요. 전혀 달지 않은 차. 그래서 무주에서 나오는 사과, 그리고 비트 당근, 농사진 비트 당근까지 사과를 조금 많이 넣는 게 좋아요. 무주에서 생산된 과일, 채소 등을 이용해 차를 만든다는데요. 최근 무주에 귀농 귀촌한 주민들이 마을 공동 작업을 위해 함께 손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시골에 살아도 굉장히 다들 바빠요. 사실은 농사도 하고 뭐 저도 꽃차도 만들고 하지만 틈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아쉽고 바쁘기 때문에 가끔 만나도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이 만든 차 한번 우려봤어요. 지금 너무 예뻐. 1분 정도 지났는데 3분 우르면 단맛까지 돌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소하네요. 처음 해보는 이들이 많다 보니 제대로 만들어졌는 감 시음도 있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무주에서 키운 사과라든가 뭐 채소, 당근, 비트 이런 걸로 뭔가를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보람 있고 수익을 떠나서 기뻐요, 정말. 자, 차 만드는 작업이 끝나고 다시 마을이 들썩입니다. 커다란 구덩이에 장작 불까지 지피고 불길이 조금 잦아들자 그 위에 돌까지 얹어두는데요. 가을도 지금 깊어지고 우리 동네 분들이랑 같이 음식을 해먹는 삼굿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굿구이에 들어가는 재료라는데 어유 푸짐한 것 같죠? 고구마, 단호박, 더더, 옥수수, 계란. 들어간 음식 정해져 있나요? 아,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이제 맞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쪄 먹을 수 있는. 삼배를 삶기 위해 땅을 판 후 나무와 돌을 넣어 불을 떼고 흙으로 덮은 다음 수증기로 삼배를 익히던 삼굿구이. 그것을 재현해 감자와 달걀, 고구마 등을 익혀 먹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협동심이랍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과정이죠. 물 길어 왔습니다. 물을 부어서 수증기 발생을 시키거든요. 구름 속에서 올라오냐고 뒤에 사라졌던 옛 전통을 되살려 마을에 새바람을 일으킨 건 마을 어르신들이었답니다. 벌써 3년째 마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네요. 마을 축제 이런 거를 기획을 하다가 동네 어르신들이랑 그동안에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삼굿을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작을 해보시니까 어떠신 거예요? 삼굿구이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 축제에 오신 분들이 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돌을 달구는데 2시간, 음식을 익히는데 2시간이 걸리는 그야말로 슬로우 푸드, 삼굿구이.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너무 좋죠? 부자 된 것 같아요. 마을 분들에게는 되살리고 싶었을 유년의 기억. 지금 얼마나 됐어요? 2시간 됐어요, 2시간. 얼마나 맛있기에 이 많은 분들이 손을 보태시는지 궁금해지는구만요.
대망의 시간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잘 익었어요. 네,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네. 아주 잘 익었어요. 참참 어디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 중의 별미. 그냥 함께 맛보러 가보실까요? 무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새롭고 신기한 삼굿구이. 달궈진 돌에 물을 부어 수증기로 익히다 보니 음식이 익지 않을 때도 있다는데요. 다 먹었어요. 오늘은 그야말로 대성공. 가을 내에 수확한 가전 작물을 넣어 익혀냈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먹음직스럽습니다용. 그래서 이것들이 불에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잘 익었습니다.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뭐야 이게 더덕 더덕. 예. 더덕 진짜 더덕.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 달아 달아. 더덕 먹어야 될지 몰라. 이거 고구마 진짜 농사. 맞나 맞나. 하이라이트. 일단 고기부터 한 쌈 하는데요. 뭐 그 맛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요. 맛도 맛이지만 함께 즐긴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맛이 어떠세요? 버섯이 고기 같아요. 버섯이 고기 같죠? 쫄깃쫄깃하니.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맛이에요. 담백하고 땡기지 않고 좋아요. 인공적이지 않은 맛? 자연의 맛이죠? 있는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맞아요. 일단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맛도 더 좋고 물론 오늘 삼국구이 자체도 정말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가을의 여유를 정말 무주에서 우리끼리만 즐겨서 좀 죄송하고요. 무주로 놀러 오세요. 무주 장안마을 주민들은 사라져가던 전통을 살려 색다른 재미와 낭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색다른 추억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의 깊은 뜻이 서려 있는 장안 마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무주에서 새로운 시도로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무주에 내려온 지 2년째 올해 첫 수확을 마친 청년 농부입니다. 처음 해보는 농사에 농작물 수확까지 누구보다 바쁜 여름을 보냈다는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에도 좀처럼 일손을 놓을 수 없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이게 애플망고라고 해가지고요. 망고를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인데 아직 어린 나무들. 네, 요게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열매가 하나둘씩 이제 맺힐 수 있게 돼요. 약 2,000제곱미터 규모의 하우스에서 열대 작물인 애플 망고를 재배하고 있다는 강현 씨. 틈새 시장을 노려 무주에서 잘 재배하지 않는 애플 망고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작물의 특성상 겨울 추위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대 과일이잖아요. 이게 겨울철에는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다 망쳐버려요. 그냥 아예 뭐 한 해 망쳤다고 내년에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키워온 그 몇 년 동안 키워온 그게 있으니까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는 거죠. 네. 곧 겨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비해야죠. 애플 망고는 겨울철 온도 한계치가 5도 이하 또는 40도 이상이면 성장을 멈추는 다소 까다로운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재배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폭이 넓고 축구는 낮은 형태의 하우스 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우스의 낮은 높이에 맞춰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네요. 이거는 수형을 잡는 과정인데요. 옆으로 자라게끔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시작 단계. 지금 애플 망고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농사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물은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겨.
이런 말이 있듯이 부지런히 농장을 오가며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활동은 다 끝났네? 네, 오늘 이제 하우스 마무리는 다 됐는데 그 제가 그 수익 사업 때문에 다른 활동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하러 갈 겁니다. 뭐라, 수익 사업을 하러 간다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안성면의 한 정미소인데요. 저기 강현 씨가 보이네요. 이게 지금 저 알바하러 와 있습니다. 네, 난방비랑 아르바이트도 하세요? 네, 난방비랑 이것저것 성형비 벌어야 돼가지고 아무래도 농사만 가지고는 아직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무가 클 때까지는 이렇게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농작물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에도 바쁘지만 이제 걸음마를 뗀 청년 농부에겐 현실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또 한다네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냥 이제 다들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 진짜 어릴 때 학생 때는 몰랐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진짜 농사꾼으로 자리 잡기 위한 투자이자 준비 작업입니다. 몸은 고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 힘들지만 몇 년 후 애플망고 농장을 생각하면 한 발 더 바삐 움직일 힘이 난다는 강현 씨. 불안하진 않나요?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냥 뭐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번이라도 움직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정신과 이루고 싶은 열망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자, 그날 오후 강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공터인데요. 커다란 장비를 꺼내와서는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이 장비의 정체가 궁금한데 말이에요. 드론 방제 기술을 좀 배워두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연습하러 왔습니다. 와우!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도 땄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연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드론 조종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 비행을 해보는 강현 씨. 하지만 배웠던 감각이 살아난 듯 제법 능숙하게 드론을 다룹니다. 와와. 잘하고 있어요. 조금은 어렵고 험난한 길. 하지만 언젠가 무주의 애플 망고로 새바람을 일으킬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고대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 지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작물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이 작물을 애플망고를 한번 특산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저기 생각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젊음을 무기로 과감하게 도전하며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꿉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추억할 수 있어 행복한 사람들. 시련의 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무주에는 골짜기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연결고 있습니다. 많이 오죠. 저희는 국내 투자입니다.